나 여기? 원래는 그런데 지금. 안녕하세요. 토요일단은 어디 있어, 그러면? 없어요. 어, 있어? 어, 야 뭐냐 이렇게 원래 붙어 있다가 원더걸스 애들 잘할 것 같아. 1등 해놨고. 네. 춤을 사랑하고 흥을 하는 세계인들의 도전! 글로벌 K-POP 챌린지 스테이지 K.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MC 전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정말 엄청난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스테이지 K는 K-리더스 특집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챌린저들에게 조언만 해주던 K-리더스들이 오늘의 드림스타가 됐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최고의 그룹 네 팀이 오늘의 드림스타가 됐고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 대결에 든든한 같은 멤버들이 또 이렇게 출전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공식 국민그룹 GOD의 박준영, 김태우!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옛날 춤! 예. 네. 아오! 관찰까지. 아, 앞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다음, 1세대 아이돌 그룹의 대표자. 잭스키스의 은지원, 장수원! 미안해, 이 스타트는 여기예요. 네. 우리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아, 이런 거 한다는 얘기 없었잖아요. 그래, 안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걸 왜 하냐고, 이거를. I'm sorry, 박준영 씨가 오늘 저 기선제압을 많이 하네요. 예. 자, 보이그룹은 지금 잭스키스 대 이제 GOD의 대결 구도고, 자, 걸그룹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초 빌보드를 빛낸 국민 걸그룹 원더걸스 유빈, 해리! 야, 진짜 오랜만이다. 와, 좋습니다. 자, 음악과 패션의 아이콘, 실력파 걸그룹 2NE1의 산드라바! 시작! 아니, 산드라바 그 머리 진짜 오랜만이에요. 얼마 만에 한 거예요? 거의 이제 10년 만이고 간간이 할로윈 때 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코스프레. 아, 본인의 무대용 머리를 할로윈 때 하고 있어요? 네, 네. 재밌어요. 아, 그래요? 저 우리 산다라박이 2NE1 혼자 나왔기 때문에 좀 외로워서 네. 지원군이 나오셨죠?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다 조상이지만 이분이야말로 화석이십니다. 뭐 2NE1부터 싸이 오빠 그리고 현재 블랙핑크까지 담당하고 계신 저희 안무 단장님, 크레이지 단장님 감자쌤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심지어 GOD도 해주셨었어요. 2000년 거의 이제 20년 됐지. 15년 전에. 야, GOD부터 블랙핑크까지. 야, 정말 세대를 뛰어넘는. 좋습니다. 그러면 스테이지 K, K-리더스 특집을 위해서 또 특별한 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K-패널단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K루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K리더스 특집의 룰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림스타도 네 팀이고 챌린저도 네 팀이죠. 그래서 같은 운명 공동체인 겁니다. 스테이지 1에서 득표수가 높은 두 팀만이 스테이지 2 파이널 무대에 올라가게 되고요. 스테이지 2에서 우승한 단 한 팀만이 본인의 드림스타와 마지막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장식을 하게 됩니다. 과연 GOD와 하게 될지, 잭스키스와 하게 될지, 원더걸스와 하게 될지, 우리 21과 하게 될지. 좋습니다. 그러면 각 팀 대표로 한 명씩 오늘 대결에 임하는 출사표 한번 던져볼까요? 뭐 춤하면 또 원더걸스 아니겠습니까? 오! 저희 팀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꼭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고 싶네요. This is competition. Let's get it! 아, 야, 너무 잘한다. 끝내겠다, 이번 스테이지 K. 자, 산다라방, 지금 눈물 나는 거 아니죠? 저희 춤을 이렇게 추고 있는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보니까 막 저희가 해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무대인데 이 친구들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테이지 K, 과연 GOD와 하게 될지, 잭스키스와 하게 될지, 원더걸스와 하게 될지, 21과 하게 될지. K 리더스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자, GOD, 잭스키스, 21, 원더걸스가 제대로 붙었습니다. K 리더스 특집의 첫 번째 챌린지부터 공개합니다! 아, 오늘 진짜 재밌겠다. 어떡해, 너무 재밌겠다. 자, 첫 번째 나라는 원더걸스의 무대를 선보일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대표 안드라, 앙카, 마리아, 라우라. 한국인이 10명도 살지 않는 한류 불모지. 루마니아의 플루지나 포카에서 활동하는 K-POP 댄스팀입니다. 루마니아 미녀 4천평 아티의 속할 원더걸스의 무대를 기대해주세요. 자, 루마니아 첫 출전이죠. 예. 자, 스테이지 K의 다음 챌린저를 소개합니다. 오! 두 번째 나라는 잭스키스의 무대를 선보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대표 세미, 다니엘, 바티스트, 트웬티힉, 하이안.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K-POP 댄스팀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팀의 최종의 멤버 5명이 잭스키스의 승리를 위해 11시간을 날아왔습니다. 자, 스테이지 K, K 리더스 특집 다음 챌린저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 나라는 21의 무대를 선보일 태국입니다. 태국 대표 웨타카, 킨디위랑, 나타몬, 소찌란. 함께 K-POP 춤을 추고 있는 10대 도전 팀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과 실력을 겸비한 10대 소녀들의 무대를 기대해주세요. 네, 큰게 21. 의상 컨셉도 아주 비슷하게 잘 준비를 했네요. 하나야, 뭐 빨리 찍어. 스테이지 K, K리더스 특집 마지막 챌린저를 소개합니다. Yeah, USA! 보여줘! 보여줘!
자, 마지막 나라는 G.O.D 분들을 선보일 미국입니다. 미국 대표 나타샤, 칼, 조스마리, 아마르입니다. 한국에 G.O.D가 있다면 애틀랜타에는 우리가 있다. 10살 막내부터 큰언니 나타샤까지 댄스 DNA로 똘똘 뭉친 가족팀입니다. 스테이지 K의 첫 가족팀의 꿈 넘치는 무대 기대해주세요. 수고하겠어. 자, G.O.D, 잭스키스, 21, 원더걸스, 케일 리더스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원더걸스의 무대를 준비한 루마니아 팀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의 장안의 화제라고 이렇게 또 적어주셨는데 아, 뭔지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MC 전현무의 댄스 힌트 타임! 아니 근데 진짜 이 원더걸스가 포인트 안무라는 게 확실한 게 그렇죠. 한다고 해도 알겠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는 순간 알잖아요. 그죠? 네. 마침하는 순간 알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유빈 씨 어떤 곡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소핫입니다. 네. 명곡이죠, 명곡. 네. 우선 포인트는 예쁜 척을 잘하면 돼요. 꽃받침. 네. 꽃받침. 네. 그리고 네. 나 예뻐, 잘났어. 루마니아는 첫 번째 처음 나오는 거지? 네, 처음 나와요. 뭔가 머나먼 곳인 것 같은데. 10명? Cancam. Am 22 de ani, studiez biochimie la Facultatea Babeș-Bolyai din Cluj. I have spent 10-12 hours in the laboratory. I want to become a cancer researcher and develop medication for cancer. I have started liking Wonder Girls. They were my first girl group. I have fallen into Nobody because Nobody was my favorite song for 3 years, I think. JYP. Hello, I'm Maria. My father really likes Wonder Girls. Oh, 아버지도 팬이시구나. And I really respect them because they brought K-pop to America. Like they were kind of pioneers in this domain. I'm really glad. And Bună, eu sunt Andra. Hello, my name is Laura. I am 18 years old. I am in my last year of high school. Meeting Wonder Girls and representing them as a team is a huge honor for us because we really, really like them. We grew up liking them.
이런 기분이구나. It was such a unique feeling that, okay, we got to be to the other side of the globe. So it's definitely not every day that you get the chance to get this done. So happy that I got to see all these techniques. I think that this moment of the year would be a very blessed one for us. Hug it out. I want her to feel that she has given such a huge impact in our lives, and I really want her to relive a part of her younger days through us. No new friends. Romania, fighting! I'm going. 잘해라, 화이팅! 얼마나 떨릴까? 내 에너지를 다 가져가! 가져가! 오, 섹시해. And the Wonder Girls, we're back. 아, 기억나, 노래 기억나. 대표팀의 So Hot. 우선 이 친구분들이 또 새로 구성을 하셨어요. 네. 디테일한 안무를 또 창작으로 또 해주셔가지고. 되게 거기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아, 드림스타 자리가 이런 자리였구나. 되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소핫이 정말 표정이 관건인 춤이에요. 얼마나 예쁜 척을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게 잘 하느냐인데 그거를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되게 사랑스럽고 귀여웠어요. 사실 유빈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멋있었어요. 잘난 척하는 그런 얄미운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It was really cool. Your face expression was really cool. So it was amazing. Great show. Thank you. 네. 자, 유세윤 씨. 통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세윤 씨? 네. 정말 시원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에어컨을 켰거든요. 네. 네. 이 전까지는 솔직히 조금 더웠었는데 네. 틀었다, 네. 에어컨을. 틀었으니 I feel really cool. 이렇게. 예. 와우. 저는 오늘 여기 원픽이 생겼어요. 원픽이 생겼어요? 누굽니까? 저 앙카 씨요. 앙카? 네. 오. 그 표정도 그렇고 표정. 섹시함도 가지고 계시고 네. 되게 당당함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되게 무대를 잘하시더라고요. 멋있어요. 앙카가 원픽이다. 저는 진짜 멋있었던 게 첫 1초부터 끝까지 표정의 그 애티튜드가 바뀐 적 한 번도 없었어요. The first second to the last second of the song, you guys kept that sass, you guys kept that attitude, and great job for you guys. That was tight. 네, 유세윤 씨, 여러분들의 표정의 태도가 참 좋았다. 아 태도, 직역이네요, 그죠? 네, face attitude. 파워풀하면서도 또 상큼한 무대를 보여준 루마니아 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e still cannot believe that we've been acknowledged and received so nicely, and it was such an amazing energy there. 자, 이어서 2NE1의 무대를 준비한 태국 대표팀입니다. 태국 대표팀이 보여줄 무대, 2NE1의 그 숱한 명곡 중에. 아모르 파티. 정답입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를 해주시죠. 뭔지 모르겠어요? 내 제잘, 예, 내가 제일 잘 나가인 것 같은데요. 그 춤은 처음 보네요, 저도.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제일 잘 나간다. 카리스마 뿜뿜. 저희는 그 멤버 벌스마다 색깔이 바뀌거든요. 같이 뭐 힙합이었다가 섹시했다가 저 인도 느낌이었다가 어허. 멋있는 걸 했다가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개인기가 중요한 그런 개개인의 팀입니다. 개인기가 중요한. ค่ะเป็นทั้งมักเน่แล้วก็ลีดเดอร์ด้วยค่ะมักเน่ลีดเดอร์ค่ะหนูก็นั่งรถแดงนะคะก็ประมาณสัก 5-10 นาทีค่ะค่ะถ้าหนูนั่งรถเมล์นะคะหนูก็จะใช้เวลาประมาณสักชั่วโมงครึ่งค่ะแต่ถ้าสมมติหนูนั่งเรือก็ใช้เวลาประมาณ 10-15 นาทีมันก็ สุดท้ายหนูก็ต้องขึ้นมอเตอร์ไซค์ไปโรงเรียนค่ะค่ะหนูก็ไปโรงเรียนก็เหนื่อยมากเลยค่ะแต่ว่าหนูก็ชอบไปเรียนค่ะเพราะว่าสนุกแล้วก็ได้เจอเพื่อนๆด้วยค่ะมาแล้วเต้นด้วยกันมานานค่ะ9 ปีค่ะประมาณ10 ปีนะนับว่าอุ่นเต็มกว่าที่ได้ ค่ะพวกหนูชอบ 2NE1 ค่ะตอนแรกนะคะพวกเราก็เริ่มต้นจากการคบ 2NE1 อยู่แล้วค่ะแล้วพอแบบพวกเราโตขึ้นเราก็แบบเริ่มศึกษาว่าแบบมันก็เลยแบบเหมือนเราแบบมีเขาเป็นแบบส่วนหนึ่งในชีวิต
ยินดีนะคะได้บุษบาได้ไปการแสดง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ค่ะความที่พวกเราได้เต้น cover 21ตั้งแต่เด็กๆใช่ไหมคะพวกเราก็ต้องดูต้องเสพต้องแบบว่าดูท่าเต้นเขาเยอะๆค่ะจะแบบว่ามันเข้าเส้นเลือดไปแล้วค่ะแล้วพอมาถึงตอนนี้ค่ะก็พวกเราจะได้เจอพวกเขาจริงๆก็รู้สึกตื่นเต้นและตื่นตันใจมากค่ะข้ามาไปเร็วรับพรรับศีลรับพรรับศีลเฉยรับศีลก็หัวใจที่พวกของมันจนถึงได้ไปยืนรอได้ไปยืนเต้นได้ยืนร้องกับศิลปินที่พวกหนูรักติดตามพวกเขาตั้งแต่เด็กๆความฝันมาเป็นจริงแหละเหลือแต่ตัวพวกหนูเองว่าจะทำมันให้ดีที่สุดจนได้ไปพวกเรานะคะก็ตั้งใจฝึกซ้อมกันมากเลยแล้วก็แกะท่ากันมาอย่างหนักมากเลยค่ะก็หนูอยากให้พี่ๆชูนิวันได้เห็นความตั้งใจของหนูแล้วก็나오니까감동적이네요되게주황색친구가리더Oh my God. Oh my God.